첫 번째 동작은 플랭크 자세에서 홀드 할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팔에 체중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팔꿈치는 어깨 아래에 누워 직각을 만들고 올라간 엉덩이는 배 힘으로 내려주세요. 이때 너무 내려가서 배가 바닥에 닿을 듯하면 허리가 꺾여서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코어를 단단하게 잡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팔로 바닥을 누르며 날개뼈가 등 뒤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동작을 조금만 더 유지할게요. 테이블탑 자세에서 서로 반대쪽 팔과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양쪽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어 허리를 곧게 펴면서 중심을 잡아볼게요. 호흡 내쉬며 팔과 다리를 뻗어주세요. 팔은 앞으로, 다리는 뒤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쭉 뻗으며 동작 반복할게요. 90도로 축편 다리 위로 무릎을 접어 사자를 만들고 상체를 들어 크런치 해볼게요. 손은 머리 뒤로 깍지껴주세요. 호흡 내쉬며 상체 들어볼게요. 목의 힘이 아니라 윗배 힘으로 상체를 들어야 복부의 자극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윗배 자극 집중하며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바꿔서 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사차 만들고 크런치 할게요. 상체를 날개뼈 라인까지 들어주셔야 윗배 자극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 내쉬며 상체 조금 더 올라와 주세요.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접어 직각으로 든 상태에서 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상체 들어 홀드 할게요. 목에 힘으로 들지 않도록 상체를 더 들어서 윗배가 불타는 느낌 느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며 자세 유지해주세요. 숨은 참으면 안 돼요. 호흡하면서 동작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발바닥 붙여 다이아몬드 만들고 두 손 모아 머리 위에서 다리 사이로 보내며 상체 들어 크런치 할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 주세요. 어깨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속해서 상체를 조금 더 올려서 윗배 자극을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접어 직각 만든 상태에서 발등을 당겨 플렉스하고 한 다리씩 아래로 뻗어 볼게요. 두 손은 가슴 앞에서 봉을 잡듯이 주먹을 쥐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뻗어 볼게요. 아랫배 힘을 느끼며 다리를 뻗어주세요. 허리 뜨지 않도록 바닥에 붙이고 동작 반복할게요. 다리 무릎 대고 반대쪽 다리 든 상태에서 팔꿈치 아래로 내렸다가 다리 접은 옆으로 터치할게요. 무릎을 댄 쪽 발끈을 세워 몸통을 고정해주세요. 상체 내려가고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옆구리 힘과 11자 라인 자극 느껴주세요. 몸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도 할게요. 무릎 세우고 반대다리 들어 상체 내려갔다가 다리 가져오며 무릎 터치해볼게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힘주고 발끈 세워 고정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내려가고 무릎 터치할게요. 옆구리와 11자 라인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동작은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다리 옆으로 뻗어 터치해 볼게요. 호흡 내쉬며 발 터치해 주세요. 복부 계속해서 납작하게 힘주면서 힘내서 끝까지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안녕.